2024년 6월 고1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How did a human mind evolve? 인간의 생각이 mind 생각으로 쓰였고요. 어떻게 evolve 진화하다 뜻이죠. 그래서 진화했는가? One possibility is that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이다. 그럼 접속사 되실 거고 뒤로 완전한 절이 올 겁니다. 대절의 주어 자리가 빈칸으로 온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져서 caused our brains to evolve the way they did. caused부터 오형식 동사네요. 그래서 목적어 our brains, 목적격 보어 to evolve, to 부정사로 써야 하고요. 그래서 빈칸이 야기했다. 우리의 두뇌가 진화하도록 그 방식으로 they did는 이렇게 방식을 수식하는 여기 관계 부사절이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they는 그 우리의 두뇌를 받았고 our brains 이 did는 대동사라고 하는 건데 앞에 있는 동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건데 이렇게 evolv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즉 우리 두뇌가 진화했던 그 방식으로 진화하게 조랬다라는 거죠. 진화하다를 받았기 때문에 이 did를 써야 하고요. 일반 동사를 받은 대동사는 do, does, did를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니까 did고 이게 were로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 관계 부사절인데 관계 부사 우리 how는 같이 못 쓰니까 the way how 하면 안 되고요. 여기 how 넣으면 안 되고 따로는 쓸수 있습니다. 근데 the way that이랑 얘 이때 대신 그 관계 부사 대용에 대시에요. the way in which 이렇게는 쓸수 있죠. 이게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엇이 우리의 두뇌가 그것들이 진화해온 그 방식으로 진화하게 했는가 이거를 찾아야 해요. 그렇죠? 계속 이어가봅니다. A human tribe that could outthink its enemies. 인간의 부족입니다. tribe 부족인데 that could 주격 관계 대명사로 수식하는 게 보이네요. outthink는 원래 이 out 블라블라 하면 능가하다 뜻이에요. outdo 하면 능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outthink니까 생각해서 능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해서 능가하다, 생각을 더 잘하다라는 느낌이 되고요. 생각해서 누구를 능가하다. 그래서 자신의 적을 enemy 적 알죠? 적들을 생각해서 쌤이 급하게 쓴다고. 그래서 생각해서 능가할 수 있었던 부족은 even slightly, 심지어 이 slightly는 뭐 약간, 조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약간이라도, 이거 부사로 와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적들을 능가할 수 있었던 부족은 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끝나고요. 동사 possessed 왔습니다. 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소유했다. A vital advantage. vital 하면 매우 중요한 뭐 필수적인 이런 뜻이고요. advantage는 뭐 이점 또는 우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소유했다. 이점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its enemy에서 its는 its enemies 했죠. a human tribe를 받은 거겠죠. 인간의 부족을 받은 거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아이고 유이오 선생님 생각하고 있었던 게그 enemy 같은 경우는 그 foe라는 단어로도 많이 씁니다. 이거 그 같이 복수 형태로 하면 foes라거나 또는 경쟁자 할때 rivals나 뭐이 상대자에서 opponent라는 단어로도 적절한데 그건 뒤에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할 때는 vital, 뭐 critical, crucial. 다 알고 있죠, 우리. 계속합니다. The ability of your tribe to imagine and predict. 너의 부족의 능력인데, 주어는 the ability가 주어이고요. 너의 부족의 능력인데, 뒤에 to 부정사도 그 능력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수 있을 거고요. 자, imagine and predict. to 부정사 첫 번째로 온 겁니다. 상상하다 할때 imagine 알죠? predict, 예측하다 알아야 합니다. 뭐 우리 많이 쓰는 expect라거나 anticipate
anticipate 이런 단어들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 상상하고 예측하다라는 목적어, 이 동사들의 목적어 자리에 온 간접 의문문이 where and when a hostile enemy tribe might strike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의, 주, 동, where and when이 의, a hostile enemy tribe가 주어, might strike가 동사로 왔죠.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hostile 하면 적대적인 뜻이고요. 이런 적대적인 적의 부족이 공격, 여기서 strike는 공격하다 뜻입니다. 공격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 and plan accordingly. 그리고 계획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to 부정사로 온 겁니다. to 부정사 연결에서는 두 번째부터는 to 생략되고 동사 원형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accordingly 하면 그에 따라서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상상하고 예측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까지 할수 있는 그런 너의 부족의 능력이, 그래서 the ability가 주어였고 동사 is해야 나옵니다. gives하고 단수 동사 와야 됩니다. gives your tribe a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사형식이네요. 딱 보니까, 그쵸?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 your tribe, 직접 목적어에 뭐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제공해준다. 너의 부족에게 significant 하면 상당한 뜻이고요. 상당한 이 military 하면 알아야 됩니다. 군사적인, 군사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사적 이런 advantage, 우위 또는 이점을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이점을 제공해 주는 게뭐 신체적인 능력이라거나 신체적 강인함이 아니라 이렇게 결국은 마인드의 능력 이거죠.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하는 능력. 결국은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생각의 능력이 너의 부족에게 상당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hostile 적대적인 뜻이고요. 우리 반대로 혹시 favorable 오면 우호적인 뜻인 거 알죠? 우호적인. 그래서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쌤 생각했던 건데 significant 하면 상당한 이런 의미에서 뭐 substantial이라거나 echo substantial 또는 considerabl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slight 오면 안 됩니다. slightly는 부사로 왔는데 형용사로 slight 해도 이건 약간의 조금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안 되겠죠. 계속 갑니다. The human mind became a weapon in the struggle for survival. 이 인간의 생각이 became a weapon. weapon 당연히 알죠. 무기가 되었다. 뭐에서 그 생존을 위한 struggle 하면 투쟁, 뭐 고군분투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그 투쟁에서의 무기가 되었다. A weapon for more decisive than any before it. 근데 이제 어떤 무기냐면 동격으로 다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무기인데 더 decisive 하면 결정적인 뜻입니다. 결정적인 decide가 결정하다 하니까 그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어떤 것, 그것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그런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그것은 그 무기이긴 한데 그 무기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The human mind라는 그 무기. 그래서 이 human mind라는 그 무기 이전에 다른 무기가 있었을 테지만 그 이전에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결정적인 그런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뭐 far 같은 경우는 비교급의 강조, 알죠?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는 비교급의 강조이고, 뭐 굳이 생각해 보면 even, much, a lot, far, 맞고 still로 바꿀 수 있고요. 괜찮나요? Decisive는 여기 아까 매우 중요한 했던 뭐 vital, critical, crucial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꿔도 의미상 괜찮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결정하다 할때 determine 이란 단어를 쓰는 거 아나요? 그래서 determin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결정하는 느낌이 되겠죠. 계속 갑니다. And this mental advantage was applied over and over. 그리고 이러한 이 정신적인 그런 우위가 apply는 적용하다라는 뜻이고요. 적용하다라는 뜻이고 수동태로 왔죠. BPP. 그래서 적용되었다.
over and over,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써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이 within each succeeding generation 그 안에서인데 각각의 succeed 하면 성공하다 뜻도 있고 이렇게 뒤따라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ucceeding 하면 뒤따라오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 연속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거죠. generation은 당연히 세대이죠. 그래서 연속하는 각각의 연속하는 그 세대 안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succeeding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following, 뒤따라오는, 연속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럼 그 이후에 뭐 이후의 이런 의미의 subsequent 이거 S입니다. subsequent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러한 정신적 그 우위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인간의 마인드 생각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서 그 각각의 연속해서 뒤따라오는 세대들 안에도 계속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The tribe that could outthink its opponents was more likely to succeed in battle. 그 부족인데, that could부터 해서 opponents까지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게 보입니다. 왜냐면 주어가 the tribe고, 동사는 was 뒤에 나오는 게 동사기 때문에. 자, 어떤 부족이냐면, 이 자신의 opponent, 상대자라는 뜻이고요. opponent.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그 enemy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대자 또는 뭐 경쟁자보다 생각에서 우위를 차지하다? 생각에서 능가할 수 있었던 부족은 동사 was가 당연히 단수 동사로 와야 되죠. 왜냐면 join the tribe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were로 오면 안 됩니다. 조금 유의하시고요. 왜냐면 바로 was 앞에 이 opponent 있다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족은 more likely to succeed 했는데 우리가 be likely to 이렇게 해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고 more이 들어갔으니까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여기서는 성공하다로 쓰였죠. 그대로 succeed가 이 battle에서 뭐 전투에서 여기서 battleground는 너무 옛날 게임인가요? 어쨌든 전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컸다, 더 높았다. And would then pass on the genes. 그리고 나면 and would then 그리고 나면 이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어떤 습관이나 상태 습관이네요. 습관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used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동사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안 쓰고. 그래서 뭐 하곤 했냐면 그리고 나면 pass on해서 전달하다라는 뜻이죠. 전하다, 전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genes 유전자죠. 당연히 유전자들을 내 뒤에서 다시 유전자 설명합니다. 여기 잠깐만요. 괄호가 안 보이네요. Responsible for this mental advantage까지 수식하네요. Responsible for 하면 뭐뭐를 책임지는, 뭐뭐를 담당하는 이런 뜻이고요. 책임지는. 자, 그래서 이 정신적 우위 이런 즉 생각의 우위를 책임지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괜찮죠? 그런 유전자를 전달하곤 했다. To 뭐뭐에게 이 전치사투입니다. To its offspring. 이때 its는 그 tribe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우위를 가지고 있던 그 tribe 부족을 말하는 거고. 아이고. 그리고 이 offspring은 자손입니다. 그 동물들에게 쓸 때는 뭐 새끼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그 부족의 자손들에게 전달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자손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descendant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있어요. descendant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 offspring 이거 같이 이거는 이 형태 그대로 복수 명사 취급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descendant 했고요. 혹시나 여기 ancestor 오면 안 되겠죠. ancestor 하면 요거는 반대어로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이건 스펠링이 또안 보이게 됐네요. ancestors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괜찮죠? 그래서 그런 이런 정신적 우위를 담당하는 책임지는 유전자를 자손들에게
그리고 전달하곤 했다라는 거죠. You and I are the descendants. 예, 나왔구나. 그쵸? 쌤 깜빡했네요. Descendants of the winners. 너와 나는, 여러분과 나는 그런 승자들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생각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상들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자들의 자손이다라는 거고, 그럼 계속 얘기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생각에서 다른 부족에서 다른 구족보다 능가한 그런 능력이, 생각을 더 우월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경쟁적 우위를 제공해줘서 이길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한 가지 가능성은 빈칸이 두뇌로 하여금 진화한 그 방식으로 진화하겠다, 약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5번이 되겠죠. Competition and conflicts with other human tribes입니다. 그 지금 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 적과의 이런 배틀, 이 전투나 또는 아까 다른 단어 있었는데 이 생존, 이런 투쟁, 생존, 적과의 이런 전투, 생존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다른 인간의, 부족과 그런,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우위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래서 적절한 거는 5번입니다. 다른 인간 부족들과의 competition, 경쟁이죠. 경쟁과 conflicts, 갈등이 오히려 인간의 두뇌를 진화하겠다라는 거죠. 고1 34번 빈칸 문제입니다. To find the hidden potential in teams. 이 hidden 하면 숨겨진 뜻이겠죠? 숨겨진 potential,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팀 안에서의 숨겨진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가 잘 어울리죠? 콤마로 끊기기 때문에 이 to find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볼수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Instead of brainstorming, 이 brainstorming 대신에 we are better off shifting to a process called brainwriting. 자, be better off 하면 이제 뭐뭐 뭐뭐가 낫다,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 이런 뜻이고요. 뭐뭐 하는 것이 of 뒤에 연결해서요. 여기 전치사 뒤에 연결해서 동명사로 오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shift 하면 이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shift 뒤에 목적어 따로 없이 쓰였고, 그래서 그런 걸 자동사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로 to 이하로 전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process 하나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게더 좋은데 뒤에는 그 과정을 수식했습니다. brainwriting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보면 팀 안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는 brainstorm 하는 것 대신에, 즉 brainstorming보다는 브레인라이팅이라고 불려지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게더 좋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보통 브레인스토밍은 팀 안에서 함께 같이 이 아이디어를 얘기해가면서 수정하고 발달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브레인라이팅은 뭔지 들어가 봐야겠죠? The initial steps are solo. Initial은 초기의, 처음의 이런 뜻이죠. 초기의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스텝은 단계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초기의 단계들은 솔로, 즉 혼자 하는 뜻이고요. 빛이 나는 솔로. 조금 정신이. 초기 단계들은 혼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솔로로 하는 거다. You start by asking everyone to generate ideas separately. Separately 임상 중요하게 맞죠? 그래서 너는 시작하는데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알고 있죠? 아까 빛이 난 솔로에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So asking부터는 오형식 동사라서 the asking의 목적어 everyone, 목적격 보어 이거 목적격 보어
to generate, 투부정사로 와야 됩니다. 투부정사 형태. 그리고 generate는 생성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너는 시작하는데 이 모두에게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만들어내도록 요구함으로써.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separately가 와야 되죠. separate가 이 구별된, 나눠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별되게 따로, 즉 따로 개별적으로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그 individually 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같이 생성하는 게 아니고 각자 따로 생성하도록 요청을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Next, you pull them and share them anonymously among the group. 자, 그 다음으로는 너는 풀은 모으다라는 뜻이 있고요. 너는 그것들을 모으고 그리고 공유하는데, 또 그것들을 공유하는데 anonymously 하면은 익명으로 이겁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ly 붙어서 부사죠. 그 among the group 그 그룹 안에서 그 그룹 사이에서 익명으로 그것들을 모으고 공유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them은 둘다그 아이디어들을 말하는 거겠죠. 에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일단은 각자가 만들었죠. 각자가 생성해내고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공유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괜찮죠? 계속합니다. To preserve independent judgment 와야 됩니다. Independent 의미상 중요하죠.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뜻이고요. Independent 하면 독립적인이죠. 이때 in이 빠지면 dependent 하면 의존적인 뜻이 되기 때문에 반대기 때문에 꼭 in이 있어야 되고요. 입 judgment는 판단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독립적인 판단을 보전하기 위해서 콤마를 끊겼으니까 얘도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전하기 위해서 each member evaluates them on their own. 각각의 멤버는 evaluate 평가하다 뜻입니다. 평가하다, 평가한다. 그것들을 On their own. 이것도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혼자서, 혼자 힘으로 이겁니다. 그들 혼자서가 되는 거죠. Each 뒤에는 단수 명사 오고, each 뒤에 member 단수 명사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 그래서 evaluate 왔습니다. 괜찮나요? 이 그것들은 당연히 되면 당연히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혼자서 평가합니다. 괜찮죠? 그럼 지금 보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도 혼자서 하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도 혼자서 합니다. 그쵸? Only then does the team come together to select and refine the most promising options. 자,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이거죠. Only 그제 그때가 되어서야. 그리고 여기서 only then은 그 only라는 느낌에서 부정어구 강조에 속해서 부정어구에 속하는 느낌으로 해서 부정어구 강조의 도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위치가 아닌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치가 돼서 어순이 그 뒤로 동사 주어에 오순이 오는데 이 부정어구 강조의 도치의 경우는 동사 주어라고 해서 주어 동사의 그 자리에서 동사를 그대로 주어 앞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는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쓰고 마치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이 do, does, did 중에 시제나 수에 맞춰서 쓰고 주어를 쓰고 뒤에 다시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Does the team come together? 이렇게 됩니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그 팀이 come together 하면 모이다,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모인다. To select and refine. 여기는 뭐, 이것도 부사적의 목적으로 볼수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Select, 선택하다 알죠? Refine은 다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Promising 하면은 그 유망한 어떤 그 미래가 밝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망한 선택안들을, 선택사안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고르고 그리고 다듬는다. 함께 모여서. 괜찮죠? 근데 굳이 따지면 용법은 목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 옵션들도 당연히 아이디어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유망한 아이디어들을 선별하고 셀렉트하고 리파인 한다는 거죠. 그때가 되어서야. 그래서 여기 리파인 다듬다라는 거는 폴리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문장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놔야겠죠. 이 문장은 순서도 매우 중요하게 알아놓고요. 자, 계속합니다. By blah blah blah. Before choosing and elaborating them. 자, 빈칸을 함으로써, 이겁니다. 빈칸함으로써. 그래서 선별하고, 그리고 elaborate 하면은, 뭐, 이것도 좀 다듬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교하게, 좀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넘어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듬기 전에, 그것들은 당연히 ideas를 말할 거고요. 아이디어스. 그 선택하고 다듬기 전에 바이가 왔고 지금 선지들을 보니까 다 ing 맞죠? 그럼 바이 블라블라 뭐뭐 함으로써 이거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teams can surface and advance with possibilities. 이 팀들은 surface 하면 원래는 그 표면이란 뜻이 있죠. 내 표면에 이를 드러내다라는 느낌이 되고요. 드러내다. 동사로 쓰였죠? 드러내고, 그리고 advance는 뭐 발전시키다, 그대로 develop 느낌입니다. 발전시킬 수 있다. 그 가능성들을 that might not get attention otherwise. 그럼 이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로 possibilities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attention이 주의, 주목, 이런 뜻이죠. So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So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또는 주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might 들어서 그런 가능성들을 드러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brainwriting의 과정이 아니라면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Surface는 우리 드러내다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밝히다 드러내다 할때 reveal란 단어 많이 쓰는 거 있죠? 요거 같이 알아놓으면 좋고요. 이거 혹시 conceal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conceal은 뭐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이니까 반대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합니다. This brainwriting process, 이러한 brainwriting 과정은 make sure는 이제 이렇게 that 이하로 오면 이게 접속사 되시고요. 당연히 that 이하를 확실히 하다. 즉, 확실히 that 하게 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하다. That all ideas are brought to the table and all,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대절에 완전한 절이 올 거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가 이 가족, 가는 게 아니고 가져와지는 거죠. 그래서 are brought하고 수동태로 왔고요.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이 테이블로 가져와지는 것. 그리고 all voices are brought into the conversation. 그리고 모든 이 voice는 원래 목소리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소리를 내할때 그런 느낌에서 그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all은 지금 다 all 플러스 복수명사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의견들이 이것도 BPP 수동태 맞죠? 가져와지는데 into the conversation 이 대화 속으로 가져와지도록 확실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들이 이 어떤 토론이나 회의에서 다뤄지고 또 모든 이런 목소리의 의견들이 대화에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한다라는 거죠. 계속합니다. It is especially effective in groups. 자, 그것은 특히나 효과적이다. 이 집단들 사이에서. That struggle to achieve collective intelligence. 자, that부터 끝까지 intelligence까지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보이고요. 지금 선행사는 groups 복수 명사니까 동사 struggle 복수 동사로 왔습니다. struggle to 부정사 하면 뭐 struggle to 부정사 그대로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뭐 분투하다, 뭐 분투하다 이런 말 하면 아나요? 투쟁하다? 너무 그 의미가 좀 억양이 센가요? 그럼 노력하다 할게요.
자, 그룹인데 이 collective 하면 집단의 이런 뜻이 있죠. 그 intelligence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지능 지성, 그래서 집단 지성이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achieve, 달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그룹 안에서 특히나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Especially는 특히 이거고요. 여기서 is은 당연히 brainwriting을 말하는 거겠죠. Brainwriting 또는 그 brainwriting이라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아이고, 이거 한 단어로 썼는데 그거 용어가 그쵸? 자, 그리고 빈칸이 있는 문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다듬기 전에, 그러니까 다듬기 전에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뭐함으로써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기억해보면 이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다듬는 과정은 이게 같이 했었죠. 함께 팀이 함께 모여서 했는데 그 전에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과정이나 그 여기 평가하다도 value, evaluate 맞죠? 평가하는 과정들도 혼자서 개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1번이 되겠죠. 1번이 돼서 developing and assessing ideas individually 이게 들어가야 되죠. 이 아이디어를 develop 하면 발전시키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assess도 평가하다 뜻입니다. 평가함으로써 어떻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고1 35번 흐름 무관 한 문장 찾는 문제입니다.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 단지 giving이 지금 동명사 주어로 왔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여기 동명사 주어인데 이 사형식 동사로 봤을 때 간접 목적어 employees 직접 목적어 sense of agency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sense of agency 하면 주인의식이고요. 이 agency가 어떤 주체 이런 느낌이어서 이 주체로서의 의식 이런 느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는 것은 a feeling that they are in control. 자, 이거는 그 어떤 느낌인데 that they are control이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뒤에 완전한 절이에요.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되시고요. 그들이 be in control 하면 이제 통제하다, 통제 안에 있다라는 느낌에서 통제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that they have genuine decision-making authority. 또 다시 이 대절이 또 동격의 대수로 하나 더 왔습니다. 그 동경 저거네요. 동격의 대수로 그 feeling을 부연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genuine 하면 진정한 뜻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의사 결정하는 이 authority 하면 뭐힘 권한 이런 느낌입니다. 권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 그런 느낌, 즉 주인의식을 주는 것은 can radically increase 아주 radically 하면 뭐 급격하게 이런 뜻이고요.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다.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 여기 증가시킨다 뒤로 온 거는 이 increase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how much energy 부분이 그리고 여기 근데 얼마나 많은 할때이 much가 수량 형용사로 가죠.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 명사까지 끌고 다 같이 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그들이 그들의 업무로 가져오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how much부터 focus까지 의문사에 이어지는 걸로 보고 주어, they, 동사, br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그들이 그들의 직업으로 업무로 가져오는지 하는 것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는 게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쏟는 에너지와 그 집중력을 증가시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genuine 같은 경우는 그 authentic
진정한 이런 뜻으로 또는 뭐 당연히 우리 많이 쓰는 뭐이 진정한 할때 그냥 we're true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authority는 힘입니다. 그래서 power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계속합니다. One 2010 study at a manufacturing plant in Ohio, for instance. 이거부터 for instance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manufacturer가 아이고 여기 내릴게요. manufacturer가 제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manufacturing 하면 제조하는, 그러니까 제조 공장을 말합니다. plant가 공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 공장에서의 한 2010년 연구는, 이게 주어입니다. 어쨌든 study가 carefully examined, 아주 신중하게 examine 하면 뭐 검사하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했다. assembly line workers. assembly line은 그 조립 라인이고요. 공장에서 그 조립하는 쭉 라인이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조립 라인 노동자들을 who were empowered to make small decisions. 자, who부터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지금 workers가 복수 명사니까 동사 복수 동사로 오고, 근데 지금 were empowered니까 수동태로 왔거든요. 이 empower가, power가 힘이잖아요. 힘이 붙어서 이 동사가 되면서 힘을 주다, 즉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 수동태가 되어서 권한을 부여받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았던, to make small decisions, 작은 결정을 내리도록, about their schedules and work environment, 그들의 이 스케줄과 일정과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건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 대명사 대절이 끝나는 거면서 요 workers 그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empower는 권한을 부여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authority가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로 authorize, also 이거 글씨가 잠깐. authorize가 역시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과거분사로 authorized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권한을 부여받은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 to make는 그 설명할까요? 이게 원래 empower가 그 오형식 동사인데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to make가 목적격 보호로 온 겁니다. 여기 안에서. 그 원래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바로 목적격 보호가 이어지죠. 그리고 to 부정사로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한 예로 본 연구에서 이 조립 라인, 그 제조 공장에서 조립 라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스케줄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작은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대요. 일단 그거 났고요. 당연히 여기서 대열은 그 여기 있는 그 assembly line, 아이고 요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갈게요. assembly line 이 workers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assembly line workers를 가리키죠. 자, 계속 가볼게요. They designed their own uniforms. 그들은 디자인했다. 그들 자신의 유니폼을 and had authority over shifts. 그리고 이 권한을 가졌다. 이 shift는 이 전환이란 뜻으로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일할 때에 그뭐 밤근무, 그 반근무, 낮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전환을 말해요. 그래서 그 교대 근무, 교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대하는 시간이나 이런 그 교대 근무, 근무 교대 이렇게 왔네요. 해석에서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근무 교대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졌다. While all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ay scales stay the same. 자, while 반면에 한편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요. 보통 이 while 절이 먼저 오면 뭐뭐이지만 그리고 이제 뒤로 오면 반면에 하고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반면에 그 모든 제조 과정과 이 프로세스 과정 알죠? 과정과 그리고 pay scales는 pay는 급여를 임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임금 scale은 규모입니다. 우리 scale이 큰 이런 겁니다.
거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임금의 규모는 stay the same, 똑같이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제조 과정이라거나,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뭐 난이도나 이런 힘든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제조 과정이나 그리고 그 보상에 관련된 임금 규모는 똑같았지만, 그냥 자기들의 그런 일정, 즉 근무 교대 같은 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또 유니폼을 스스로 디자인했다라는 거죠. 이때 대인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조립 라인 워커스를 말하는 거죠. 계속 같은 대상입니다. They designed their uniforms 같은 대상이고요. 자, 계속 가봅니다. It led to decreased efficiency. 이거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뭐 그것은 이 decrease니까 감소됩니다. 감소된 효율성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이 uniform 하면 형용사로 동일한 뜻이 있어서 동일하지 않고 또는 그이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3번 문장은 효율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 가볼게요. 바로 다음 문장. Within 2 months, 2개월 안에, 두달 안에 productivity at the plant increased by 20%. productivity는 생산성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생산성. 그래서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이 increased 왔습니다. 증가했다. by 20%. 이20% 차이로 20% 증가했다. with workers taking shorter breaks and making fewer mistakes. 자, 뭐 하면서 이건데요. 이 with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부대 상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with하고 뒤에 목적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명사, 대명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명사 뒤에 이 현재 분사가 오면, 현재 분사는 ing입니다. 괜찮죠? 이제 이러면, 이제 목적, 뭐뭐가, 뭐뭐 하면서, 이런 느낌이 돼요. 아, 너무 글씨가 작아지네요. 하면서 한 채로 괜찮나요? 그리고 이게 with 그다음에 명사 또는 대명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오면 PP가 오면 뭐뭐가 뭐뭐 된 채로 그러니까 이 명사랑 분사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노동자들이 뭐뭐 하면서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더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더 적은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ith 명사 이걸 목적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현재 분사 1 그리고 and 뒤에 making 현재 분사 2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20%나 증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3번 문장과 4번 문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두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처음에 첫 문장을 볼때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단순히 주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했죠. 그 에너지와 그 쏟는 그 집중력을 증가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더 맞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뒤에 5번까지 이어서 보면 giving employees a sense of control. 여기 또 동명사 좋았습니다. 어법적으로 강조하진 않은 건 동사가 어차피 과거이기 때문에 이 수일치가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이 sense of control, 통제의 느낌,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통제의 느낌을 주는 것이 improve도 했죠. 향상시키다라는 뜻이죠. 뭐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그래서 향상시켰다. How much have this been they brought to their jobs?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기도 간접 의문문이 improved의 목적어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주동에 이 how much 왔으니까 self discipline까지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self discipline은 이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통제력 할까요? 그들이 그들의 업무로 가져왔는지 하는 것을 향상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더 많은 자기 통제력을 그들의 업무에 가져왔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다면 생산성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아예 없는 걸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를 빼버릴게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workers는 쌤 얘기 안 하고 갔네요. 아까 왔다 갔다 해서 그 with 명사 분사 구문에서 with workers, 여기서 workers는 그 제조 공장에서의 그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의 마지막 문장에 이 they는 employees를 말하는 거겠죠. 뭐큰 의미에서는 일치한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더 세부적인 의미에서는 그 아까 있었던 2010년 연구에서의 그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은 아니죠. 어쨌든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그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에 가져왔는지 하는 것을 향상시켰다라는 거죠. Improved죠. 이 자기 통제력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쓰는 단어가 그냥 self control입니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lf control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고1 36번 순서 문제입니다. As businesses shift some core business activities to digital. 이 기업들이 여기 기업이고요.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핵심적인 이 비즈니스 활동들을 shift는 우리 전환하다, 바꾸다, 전환하다 많이 봤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core는 핵심적인 알죠? 핵심적인 그런 비즈니스 활동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겁니다. Shift A to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목적어를 써서 그렇게 하면서 such as sales, marketing or archiving 뭐와 같은 이 sales 매출이죠. 매출과 마케팅 또는 이 archiving 같은 경우는 자료 저장입니다. 보통 이 디지털 자료 저장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sales는 영업으로 왔네요. 그래서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자료 저장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활동들을 비즈니스 활동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It is assumed that it은 가주어 진주어가 대절이라는 거 보이죠? Assume은 원래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수동태로 와야 됩니다. 가주어 이진주어 대절이니까 대절이 추정된다. 대절로 가서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will be less negative, less로 와야 되죠. 이 환경에 미치는 impact, 영향 알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 less, 덜 부정적일 거다라고, 부정적인 이런 뜻이죠. 덜 부정적일 거다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impact는 우리 influence나 influence 또는 effect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또 갑자기 대문자를 썼네요. 그래서 의미상 보면 이제 비즈니스들이 핵심 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이 덜 부정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 문장 이제 찾아야 되는데 문단 올거한 문장씩만 간단히 잠깐 보면요. 첫 문장만 A는 우리가 더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증가된 이 탄소의 배출이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를 그레이하게 만든다 이렇게 왔는데 뭔가 훅 뛰어넘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조금 아니다 싶고 B로 가면 하지만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들은 여전히 위협할 수 있다 환경을 이게 딱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C 잠깐 보면 이 직장이 그 페이퍼에서 디지털 문서나 인보이스나 이메일로 바꿀 때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은 B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까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 부정적일 거다라고 가정이 된다라고 했죠. 선생님 가끔 하는 말인데 이 문장이 뭐뭐라고 추정된다 또는 대부분의 사람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거나 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라는 might를 조동사를 쓰면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의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딱 떨어진 게 하지만 이거죠. 그래서 B로 가볼게요. 바로. 하지만 이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들은 여전히
threaten, 위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알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위협할 수 있다, 환경을. 이거죠? 딱 반대 느낌으로 이어지고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the harm of digital businesses can be even more hazardous. harm이 해입니다. 해. 해로움 할때그 끼치는 해. 이런 뜻이죠. 해 또는 뭐 피해. 그러면 디지털 이 기업들의 피해가 even이니까 비교급의 강조 훨씬이겠죠? 뒤에 비교급 more 왔으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가 더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even은 뭐 even much, a lot, far, still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am의 past 이렇게 외웁니다. The hazardous는 위험한 뜻이고요. 요거 단어 중요합니다. 알아놔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들의 피해가. 그 위험한은 우리 많이 쓰는 dangerous 당연히 바꿀 수 있을 거고요. dangerous 또는 그 risky 위험한 뜻도 되는데 이거 그러면 more이 바뀌어서 riskier 돼야 돼요. 그 비교급 할 때. 그래서 그거 말고 perilous라고 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 해서 모의고사에서 잘 나옵니다. 계속 가면 a few decades ago, decade가 10년인 거 알죠? 그래서 a few decades는 몇십 년이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수십 년, 수십 년 전에 offices used to have much more paper waste. 이 사무실은 use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고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어떤 습관적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뒤에 동사 원형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것도 비교급의 강조 훨씬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 종이 폐기물을 내고는 했다. 가지고는 했다. Since all documents were paper-based. 여기서 since는 이 because나 as로 바꿀 수 있는 뭐뭐이기 때문에겠죠. 모든 문서들이 이 paper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건 거죠. 여기 used 같은 경우는 그 would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하곤 했다. 근데 이거 형태 주의할 게 혹시 be used to 하면 be used to 하고 동명사 오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be used to 동사 원형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에 이용되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쉽게 말하면 이 offices were used, 비동사 오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봐야 되는데, A에는 뭐그더큰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얘기를 하고요. C로 가보면 이 직장들이 페이퍼에서 디지털 문서로 바꿀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서 페이퍼 기반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C로 넘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럼 C로 가볼게요. When workplaces shifted from paper to digital documents, invoices, and emails까지가 when절이네요. 뭐뭐 할 때죠.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workplace는 직장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직장들이 전환, 여기서 전환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랑 차이점 얘기하지 말까요? 우리 첫 문장에서 이 전환하다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목적어를 뭐로 전환하다라는 거였고요. 여기서 전환하다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그래서 from A에서 to B로 전환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직장들이 그 페이퍼에서 디지털 문서와 그리고 invoice는 송장입니다. 디지털 송장 그리고 이메일로 전환했을 때까지 when절. It was a promising step to save trees. 그것은 아주 promising 하면 그 유망한, 그 전도 유망한 장래가 아주 밝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망한 하면 우리 이해할 수 있죠? promising 와야 됩니다. 유망한 이 step은 조치라는 뜻이죠. 행동이나 조치. 조치. 그래서 아주 유망한 조치였다. To save trees. 나무를 보호할. 이거죠? 그래서 to save trees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할. 의미로 그 스텝을 수식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it 같은 경우는 그 앞절의 내용, 즉, when절 내용에서, 직장들이 그
페이퍼에서 디지털 문서 소송장 이메일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괜찮죠? 이어지기를 however 왔죠 또 하지만 the cost of the internet and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is neglected. 하지만 인터넷과 전기의 이 cost 하면 비용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비용 또는 뭐 대가 이건데요. 그래서 그 인터넷과 전기가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미치는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래 환경에 미치는 그 대가는 여기 뒤에 중요합니다. is neglected. neglect는 간과하다. 그러니까 간과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무시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신경 쓰거나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무시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관과되었다라는 거죠. 주어는 the cost가 주어이고요. 문장의 주어. 동사는 is 단수 동사 오면서 수동 들어와야 되죠. 그 비용이 관과된 거니까. 괜찮죠? 이 neglected는 단어 꼭 알아놓으세요. 여기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많이 쉽게 쓰는 ignore 알죠?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잠깐 여기 들어서 써볼게요. So, ignore, ignored 그대로 과거 분사 쓸게요. 또는 disregard, regard가 고려하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disregarded. 또 많이 쓰는 게 overlook. 그래서 overlooked 이렇게 쓸수 있고요. 혹시나 뭐 recognize라거나 recognize 하면 인지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recognize라거나 인지되었다 또는 평가되었다, 뭐 assessed라거나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계속 갈게요. A recent Wired report declared that 최근에 이 Wired 보고서는 declare는 뭐 선언하다, 선포하다, 언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포했다, 선언했다 that most data centers and energy sources is fossil fuels. 여기 대신 그러면 접속사 대시라는 거알수 있고요. declared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거 목적어, declared의 목적어.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의 여기 소유격, 센터들의 에너지 원천이 fossil fuel 알죠? 화석 연료이죠? 화석 연료. 화석 연료라고 그렇게 말했다, 즉 선언했다라는 거고요. Wired는 그러면 뭐 어떤 학술지나 뭐 잡지일 겁니다. 이런 환경에 관련한. 괜찮네요. 그리고 나서 A를 가보면, When we store bigger data on clouds, 우리가 더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이 store는 저장하다 뜻이 있는 거 알죠? When은 뭐뭐 할 때, 부사절의 접속사로 왔고요. 저장할 때, Increased carbon emissions make our green clouds gray. 이 증가된 이니까 과거 분사가 carbon emission을 수식했고요. 이 carbon emission은 탄소 emission이 배출이죠. 배출 또는 배출량입니다. 여기서는 emissions 왔으니까 배출량이 더 적절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증가된 탄소 배출량은 make부터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our green clouds 목적격 보호가 그레이고요.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를 녹색의 클라우드를 그레이하게 회색으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 그린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 친환경적인 의미, 친환경적인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클라우드를 그레이하게 만든다, 회색빛으로 만든다라는 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느낌도 될수 있을 거고요. 뭐 아까 promis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유망한이 어디 있었죠? 이 유망한 할때그 promising이 사실 뭐 많이 쓰는 유의어가 ros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장밋빛의 이런 느낌이어서 미래가 아주 밝은 이런 느낌 할때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반대 느낌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것을 환경에 오염적인 또는 아주 미래가 어두운 이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를 아주 그레이하게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죠. The carbon footprint of an email is smaller than mail sent via a post office. 자, 이메일 하나에 이 탄소 발자국, 우리 알죠? 탄소 발자국은 더 작기는 합니다. smaller입니다. 더 작기는 하다. 이 메일보다.
sent via 여기서부터 office까지는 그 메일을 수식하는데요. 이때 메일은 우편을 말합니다. 그 실제 그 우편 알죠? 우편. 그래서 보내지는 해서 과거분사 sent 왔고요. via가 뭐뭐를 통해서예요. 통해서. 그래서 post office죠.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지는 그 우편보다는 더 작기는 하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but still, it causes 4 grams of CO2 and it can be as much as 50 grams if the attachment is big. 자,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알수 있죠? 알고 있죠, 당연히? 이산화탄소 4g을 초래하고 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as 1급 as입니다. as 1급 as이고요. 그 50g만큼 많을 수 있다. 만약 그 attach가 첨부하다, 붙이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attachment는 첨부 파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그 첨부 파일이 크다면 50g만큼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as 1급 as 왔고요. 그럼 여기서 is은 is은 둘다 it can be에서 is랑 it causes에서 is은 다그 이메일 하나의 탄소 발자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the carbon footprint of an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하나의 탄소 발자국이.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어순이 자연스럽 아니 그 문단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문단의 순서는 처음에 C 왔고요. Am I right? No. B가 먼저 왔었죠. B 왔었고요. 딱이 대조를 이룬다고 했었는데 그때 B, 그 다음에 두 번째 C,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왔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냥 그 BCA 순서로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문단이 어떤 게 오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문제 그대로 넣었습니다.